장기 소액 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금융권 등을 합쳐서 약 16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 남짓한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신용, 저소득층이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만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들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 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 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상환자에게 더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시적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부실 채권의 추심,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 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반복적인 재매각, 불법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시의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를 제외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의 상황은 물론 1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소액 채무자들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기 어려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와 금융회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